오늘 새벽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해 주민 7명이 다쳤습니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코로나 전국 속에 기습적인 사드 관련 장비 반입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방부는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수송 작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한밤에 성주 사드기지 입구에서 소성리 주민들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들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 주민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사드기지 입구 도로를 확보하자 군용 트레일러에 실은 각종 장비들이 반입됩니다. 주민들은 코로나 전국 속에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인권과 일상까지 짓밟으며 기습적으로 장비를 반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성리에 12,000 명이나 경찰이 와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주민들을 한 100명 주민을 12,000 명이 와서 격리시키는 게 이게 저희들이 가장 분노할 수 6개 사드 반대 단체들도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기습적인 사드 관련 장비 추가 반입을 규탄하고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지 내 노후 장비와 시설물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시설물 개선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반입된 장비는 발전기와 자료 수집용 전자장비 그리고 시한이 지난 유도탄 등으로 알려졌지만 사드 반대 단체들은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 정서욱입니다.